안녕하세요. 양동신 작가입니다. 처음 책을 출간하고 피트왕님께서 출판사와 서평 이벤트를 통해 영상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일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서평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작가로서는 꽤나 뜻깊은 프로젝트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께서 각자 다른 시각으로 제 책을 읽으시고 그 소감을 풀어주시는 것은 작가로서 무척이나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평 중에 교통 호재에 투자하는 일반 철도를 끼고 해야 속이 편하다는 이야기, 학생 때 고시원 기숙사 원룸에서 살아도 별 문제 없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등 이런 부분들이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어때서를 통해 풀어낸 저희 도시와 문명에 대한 생각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흘러가는 환경운동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 역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책이 그러한 사고의 전환의 마중물이 될수 있으면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 인공에 대한 편견을 조금 걷어내고 과학기술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문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평 이벤트를 진행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서평 이벤트로 다시 찾아뵙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파트가 어때서 양동신 작가님의 책입니다. 네. 양동신 작가님의 인트로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듣고 오셨죠? 제 채널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죠? 직접 저작께서 제 채널에 대한 소개와 이책 이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셔가지고요. 이제 서평 내용들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소사랑님의 서평입니다. 나는 솔직히 아파트가 좋다. 물론 학생 때는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별 문제 없이 살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신도시들에 지어지는 수많은 아파트들을 성냥갑에 비유하며 평가절하하지만 막상 그 아파트들의 수요자 입장이 돼보면 그렇게 단정지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해주셨네요. 네. 뒤에도 또 추가적인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저자의 이야기들은 서문에서부터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과 대치된다. 콘크리트라는 딱딱한 느낌의 단어가 사실은 현대사회를 이루는 수많은 인프라들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이 꼭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며 오히려 인공적으로 탄생한 것들이 현대사회에 수많은 발전을 일으켜왔고 그것들은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네, 뭐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 미소사랑님이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아파트가 좋다라고 한 이야기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 맥락이 일치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요 관점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해 보면 뭐 자연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묘사되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 중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하는 베어 그릴스를 보거든요. 그 베어 그릴스 뭐 오지에서 생고생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아마 일반 사람들이 저런 상황에 노출되면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 그릴스도 실제로 보면 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막 설명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하기 되게 불리한 환경일 것이 분명한데, 막연한 동경이 있는 게 아닌가. 콘크리트는 싸고 흔하고 인위적인 거, 자연은 비싸고 귀하고 좋은 것, 이런 고정관념처럼 좀돼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는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베어 그릴스가 생각났다. 네, 이 고정관념들과 대치된다는 내용은 다른 서평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함께 네. 다른 서평도 보시죠. 네. 골드맨님의 서평입니다. 일단 책 제목만 봐서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아파트 이야기로 생각하기 쉬우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은 아니라고 보셨네요. 대신에 문명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골드맨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터널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철도를 이용하고 이를 위해서 정말 긴 터널을 만들었다는 책의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SRT를 타고 가면서 지나게 되는 지하터널, 대심도 터널 등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빠른 이동수단을 가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자는 연트럴 파크, 강화도, 수원 화성, 제주도 개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곳곳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끕니다. 정말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이 서평에 대해서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게 좀 있었는데요. 첫째로 보면 그 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철도가 그 책 내용에도 보면 철도를 하고 터널로 해서 빨리빨리 이동시키는 게 산을 굽이굽이 타면서 화물차나 그런 자동차의 운송수단을 하는 것보다 자연을 훨씬 덜 파괴시킬 거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버핏이 했던 이야기예요. 네. 버핏이 버크셔 주촌 가면 이렇게 철도 같은 게 쭉 지나가는 게 있는데 벌링턴 노던 산타페라고 한 철도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지난 금융위기 직후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총에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화물차에 비해서 열차의 운송이 에너지 효율이 4배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가치가 높게 생각한다. 에너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투자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맥락이 다 있으니까 참 내용이 반가웠고요. 두 번째는 연트럴파크. 연트 제가 홍대를 자주 가는데 연트럴파크 산책을 요새 많이 하거든요. 홍대 그쪽보다 연남동 연트럴파크 쪽이 철도가 완전 방치돼 있었는데 철길이 그게 이제 재개발하면서 이제 걷기 좋은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제가 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근처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서 주거 환경이 막 좋아지면서 주변에 이제 가격이나 시세에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아파트 투자 이야기가 없다곤 하지만 아마 그 기초 체력이 될 만한 도시의 미관, 생활 환경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잘 돼 있는 편이라 그걸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건설 엔지니어가 작성한 책이어서 그런지 네. 확실히 우리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다음 서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술사연님이 보내주신 서평입니다. 나도 한때는 SOC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개인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 자연을 망치는 토건족들, 뭐 이런 프레임으로 본 것 같다. 해마다 새로 까는 보도블럭이 참 아까워 보였다.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쓸데없는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했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책들을 통해 왜 SOC가 필요한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됐다.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는 것의 이점이야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고, 보도블럭에 대한 내용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보도블럭이 꼭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교통 약자들에게는 큰 불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죠. 여기 맨날 이렇게 연말 되면 예산 쓰려고 보도블럭 교체하는 그런 거 가지고 막 욕하고 언론에서 그쵸. 막 많이 다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전이 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니 뭐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게 문제인데 왜 교체를 하냐라고 하지만 보통 보도블럭 같은 걸 까는 거는 뭐 신축 아파트라든가 새로 난 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유모차가 다니기 아주 승차감이 되게 별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심히 교체를 할 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새로 닦은 길을 보면 밑에 모래 같은 걸 밑에 깔아놓고를 하는데 장마철같이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철에서 그게 씻겨서 나가면 보도블럭이 블록 뒤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오래 못 가는구나, 다른 이유에서 떨어지는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장애인이나 아마 유모차 뭐 그런 운행에 굉장히 불편해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아파트라는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SOC 전체에 대한 이런 사회 담론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SOC에 관련된 그래서 상식을 넓히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서평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앤주님이 보내준 서평입니다. 원앤주님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에 관한 내용이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책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런 서평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인공적인 것은 아름답다. 입니다. 네, 좀 도발적인 타이틀이죠. 네. 네.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단어는 선하고 인공이라는 단어는 악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자연이 얼마나 혹독하고 인공을 통해 인류는 얼마나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근무하는 발전소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지극히 적은 양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처럼 부각되고 전력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매우 편리해지고 안락해지는 점은 간과되는 현실이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네. 이분은 백그라운드 똑같은 엔지니어셔가지고 아마 그 많이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 이제 서평을 전체를 보면 막 무릎을 치면서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 절절히 공감하면서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파견이나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자기도 이제 오지에 근무하다 보니 그 심정이 완전히 잘 확 쏙쏙 와닿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서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하와유님이 보내주신 서평인데 하와유님의 서평은 시각이 약간 다르죠. 네, 이분은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동산이나 그런 도시계획 관련된 기초 체력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최근에 관심 가지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직접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요건들이 주거부동산 가격 형성에 미치는 요소들과 겹치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집값 형성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현재 시점에 인구수 작은 곳 비규제 지역 오버슈팅에 가격에 눈이 멀어서 잘못 사면 시장이 다시 냉각되면 영원히 내 집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눈에 들어왔던 부분을 하나 남겨본다. 고속철도의 경우 근거법에 따라 국가가 40에서 50%가량 투자비를 부담하고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에서 나머지 50에서 60%를 부담한다. 한 도시 안에서 구축되는 도시철도의 투자비는 국가가 60%, 지자체가 40%를 부담하며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광역철도의 경우는 국가가 7%, 지자체가 25%를 부담한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철도는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건설되는 전용철도의 경우는 민간이 100% 부담한다. 역시 교통 호재 투자는 일반 철도를 끼고 해야 속이 편하다. 원래는 에피소드의 꼭지가 왜 월드컵 대교는 아직도 안 만들었냐. 월드컵이 어느 월드컵이냐.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한 달이라고 하는데 왜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냐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건축 토목을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동네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이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분석을 해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와이 의원님께서도 사실 그래서 뭐 무슨 다리가 생긴다, 뭐 어디 길이 뚫린다라고 해서 지역이 뭐 아파트나 땅이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 돈이 출처가 나라에서 100% 나오는 그런데 해야 빨리빨리 된다. 문제 속썩이지 않고 빨리빨리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참, 네, 부동산에 관심 많은 사람들한테는 꿀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참기름님은 이 책을 어떤 독자에게 추천할 만한지를 써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서평을 읽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쓴 글이라고 해서 지레 겁먹지 말자. 저자와 편집자는 시종일관 친절하다. 가끔씩 나오는 어려운 용어에는 일일이 주석을 달아놨다. 진로 때문에 방황하는 공학도라면 이 책을 읽어보자. 자상한 선배에게 술 한잔 얻어먹는 기분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주변 사물에 호기심이 많은 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자. 답을 한아름 찾고 보다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호기심이 적은 이라 해도 이 책을 읽어보자. 무심코 발 아래 뒀던 도로와 차창 밖으로 흘려보낸 푸른 물이 달리 보일 것이다. 네, 창기르님은 서평을 되게 상세하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글을 충실하게 쓰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밖에서 읽었 기준으로 뭐 나무에 올려놓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벤치에 올려놓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상세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독자에게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따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저도 책을 선정할 때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낚였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1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친환경, 뭐 오가닉, 내추럴 이런 용어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쾌적하게 이런 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인공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밸런스를 찾는 차원에서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서평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파트가 어때서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뽑은 제목이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은 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아파트가 어때서라는 제목이 또 네. 맞기도 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때서라는 메시지는 좀 어그로성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도시의 상징과 같은 아파트라는 건축물에 대한 그런 상징성을 부여해서 인공적인 도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자는 메시지를 주는 면에서는 좀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되게 잘 뽑았다. 네, 확 끌리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서평 중에 역시 피트왕님이 추천한 책이라서 정말 좋았다 이런 서평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책을 쓰신 출판사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깐깐하게 골라서 좋은 책들만 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서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